대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경력 16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종택씨가 준비됐습니다. 종택씨 박수 받아주세요. 소리다. 이미 역사적 유물이 되어버린 그는 어쩌면 흘러간 역사가 남기고 간 상처의 한 그림자라고나 할까. 이제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품바. 그의 흔적은 그들이 부르던 장타령의 여운에서나 찾아볼 수 있다고나 할까. 이미 실제성을 갖고 있지 않는 그들에서 아픔마저 동반하지 않는 옛 이야기들이 우리들을 웃게 해준다. 품바 없는 오늘의 번영에 영원한 영광 있으라. 징그럽게 그려 가려움네 그려. 아 이놈의 이 새끼가 아주 더럽게 말래. 참말로. 아니 무슨 놈은 그자한테 얻어뭐 처먹겠다고 이것 지금 달라붙어도 아주 반항해라고 자빠졌네. 말이 안 가졌구만. 무셔? 안 가졌어. 아니 이 새끼한테 이 새끼라지 그만하면 이 새끼님이라고 그려? 참 별 거지 같은 소리 다 들어보네 참말로. 아, 왜 시비르라고 그래요? 아이고 이가 뭡니까 이 새끼라고 그러지. 이 새끼를 뭐라고 불러 시상에. 아이고 그건 그렇고 아따 오늘 날씨가 무지하게 춘대 그려. 아이고 항상 거지는 추운 건게. 아이고 뭐 우리하고 춘거라 말거라. 아이고 그건 그렇고 또 어둠으로 가야긴 가야겠는데 하자 껄쩍지근하네. 아이고 어제는 좀 저쪽으로 가가지고 그냥 문태기가 밤새 돼가지고 멍이들. 오늘은 좀 잘 가야 좀 배가 찢어지게 처먹었지라. 어이 니가 말아봤자 말아. 어디로 가? 또 그쪽으로 가? 아, 이놈하고 자꾸 가르쳐달라면 꼭 문태 밤새 되는 데로 가르쳐주고 지랄하래 그래요. 아무튼 얻어먹으러 가야긴 가야 하니까 한번 가보자. 얼씨구 씨구 들어간다. 저 얼씨구 씨구 들어간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 아휴 하품 못해줘요. 에? 아니 그저 왔다고 이제 조용하네 참말로. 한번 껄쩍지근하게 한번 호호시야. 이거 좀 뭐가 줄랑갑이에요. 그려 한번 내일 가자. 한번 하품 못해줍쇼. 얼리 치고 들어간다. 두루루
친 양반들은 대학 나온 양반들이 많이 오셨네. 시상이 박수를 치지 않아도 치는 양반들은 보통 대학 오는 졸업을 양반들이요. 그때 내가 보니까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저쪽에서는 아까부터 눈깔만 뒤집어 까가지고 주무셔? 날씨도 춥고 그러면 좀 앉아서 이렇게 때려주면 듣는 거지 기분 좋고 여러분들 건강해 좋고 서로 좋겠구만. 눈깔만 뒤집어 까가지고 멀쩡! 쳐다보고 죽으면 다 썩어질 닥친 이렇게 날씨 추울 때 몸 좀 맡겨서 뭘라 그렇게 애껴. 어차피 오셨던 게 그지 한번 첼로라 보라는 뜻에서 한번 신나게 때려봐. 한번 쳐봐. 아이고 내가 못 잡았네. 내가 못 잡았다. 아이고 시상 됐다 됐다 됐다. 아 진짜 그렇게 때려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도 옆구리 찔러 절박이지만 지금 박수 친 양반들은 그래도 고등학교는 다 졸업한 양반들이야. 시상에 날씨가 끈적지근하게 춥긴 춥디. 아이고 여기가 딱 볼게. 아이고 제일 그림이 좋다. 아니 근데 남들은 다 여기는 보니까 냄비들만 잠긴 여기 여기는 그래도 짝이 딱 맞네. 냄비 뚜껑 냄비 뚜껑. 정말이? 아니 이게 거르치냐고 물어보는구요. 요 거지들 나오면 거르치 거지 맨 말이 거르치냐는 것은 왜 그러냐 뭐 어떤 양반은 몰라가지고 무슨 거르치 이러는데 부부를 갖다 우리가 말할 때 거르치냐고 물어보는 이유가 밤에 이렇게 사모님이 올라가 밤에 올라가서 아다다다다다다다다 사장님이 사모님이 그만해 가지고 머리가 반이 까져 버렸는데 그래서 거르치냐고 그런 거요. 요 언니가 아까부터 나한테 뿅 갚을 실망. 얼굴 잘생기는 건 알아가지고 나 이뻐? 은가 그렇게 잘생겼어? 어디가? 열쇠인데? 어쭈구리 창가를 때 나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아랫도리만 치다고 보자. 참 물건 잘 고르네. 이런 양반들이 살림은 잘해. 내가 그렇게 보이지도 않았는데 이걸 아까부터 이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 보니 이 양반이 내가 아침마당에서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안 본 것 같은데 말씀을 드릴게. 이거 왜 달고 다니냐면 무거워요. 한번 만져봐. 그렇게 무거워. 쇳덩어리야 이거. 괜찮아요. 무거워. 안 쇳덩어리야 진짜. 얼마나 아픈지 몰라. 이게 춤출 때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요. 꼭 때려도 대가리만 때려가지고 아프지. 달고 다니는 이유가 왜 달고 다니냐면 이런 데 오면 이렇게 이쁜 샤시들이 많이 온다고 우리 마누라가 나보고 바람 피운다고. 바람 못 피우게? 여기다 잠물도 딱 쳐놨다. 거기 열 때는 우리 마누라가 보관하고 있어. 지가 필요할 때 한번 열어서 쓰고 다시 닫아놓고 빨래할 때 한번 살짝 열어주고 다시 빨래하고 닫아놓고. 아이 뭔가 그래서 끈적지근해요. 나도 우리 언니 참 이쁘게 생겼는데 셋대 갖고 와서 한번 맞춰봐. 한번 나도 풀어봐. 아따 성질 더럽게 생겼네. 고구마 이장만 아까 내가 올 때 저기 오실 때 봤어. 두 분 오시는 거 보니까 궁뎅이 쭉 빼가지고 우동 짜장 오시는 거 내가 저 쫓아오면서 내가 봤어. 사실대로 우리 아버님은 안 그래요. 걸을 때 오면 중심이 딱 잡혀가지고 궁뎅이가 안 흔들리는 여자들만 갈 때 남자분들이 한번 거지들 그 말이 거짓말인가 참말인가 한번 가만 궁뎅이만 쳐다봐. 있는 궁뎅이 없는 궁뎅이 여자들 일단 밖으로 쭉 내밀어. 이걸 쭉 내밀어가지고 우동 짜장 요것이 자동으로 왔다 갔다 이런 말들이요. 근데 왜 그러냐 다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남자들은 안 들고 여자들은 왜 흔들냐. 이유는 간단해. 우리 아버님들은 나같이 그래도 가운데 묵직한 게 하나 달려있어. 그래가지고 걸어다니는 게 중심을 딱 잡아줘. 이게 자것이 이게 안 흔들려 남자들은. 근데 여자들은 가운데가
아무것도 없는 게 요게 중심이 안 잡아가지고 이거 왔다 갔다 한다 이런 말 듣니? 내 말에 틀려 맞아 없니? 맞아? 그냥 이상하냐? 하도 거지 출신이 다르지. 어차피 거지 공연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놀자고 왔는데 한번 놉시다 날씨도 쌀쌀할 때 가만히 있으면 춥디다. 내가 뒤에서 이러고 있었더니 정말 춥게 안긴 자리에서 어르신들 몸 좀 건강하게 푼다 생각하고 여기를 반을 딱 카메라 아저씨 있는 데를 가운데로 쪼개서 요쪽이 천군 요쪽이 백군 나눠서 한번 놉시다. 아까 각설이 타령 불렀던 것이 나무 노래가 아니고 내 노래예요. 내가 만들어가지고 전국 팔돌 돌면서 부르는 각설이 타령이 제 노래예요. 이게 주소다 만든 거예요. 하재 집중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노래 한번 딱 배워놓으면 나한테 늙어서 보험 들었다 생각하시고 한번 불러봅시다. 여기가 사람이 이쪽이 좀 많네. 이쪽에서 얼씨구 씨구 들어간다. 그럼 이 노래에서 저할 최고 최고 누가 이렇게 받으면 돼요. 여기서 잘해야 이 동네 가지. 여기서 쪽팔상 안 하면 반해버린게 어르신들이 그지한테 적서는다 생각하고 스트레스 푼다 생각하고 내 질러버려. 아할 최고 최고 들어간다. 여기까지. 자 하나 둘 셋 넷. 헌디가 좀 별로 없는 거 볼게. 이쪽은 여기 전라도 남도 사람들이 아니고 어디 변두리에서 온 장반들이래. 안 되겠네. 사람이 적어도 이쪽이 전남이요. 전남이 얼마나 타락됨이 잘 되나.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소리해서는 안 돼. 크게 내질러. 아하 시구 시구 들어간다. 이걸 잡아줘야 여기서 힘을 받아가지고 올라온다께. 그럼 깜짝지 그러게. 이러면 사람 기죽어가지고 안 해. 이번에는 안 오면 코딱지 때려서 그냥 막 쉐어버린다. 더 잘해. 여기서부터 크게 사람이 없어도 기죽을 거 하나도 없어. 내 질르면 소리가 크게 돼 있어요. 자 하는 거 보고 쫓아와 여기는. 자 하나 둘 셋 넷. 쉬고 쉬고 돌아간다. 잘한다 잘한다. 그렇게 그렇게. 참말로 그 시기 어이 껄쩍지근 어기 하네. 참말로 가만히 없게 그지 왔다고 저쪽 동네는 아까부터 무시하는 같은데 너무들 그러지 마시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백이요. 살다 볼게 못 빼고 가진 것도 없으면 바로 그게 그지요. 그지가 와서 한번 같이 한번 분위기 뜨게 놀자 했더니 그지가 시킨다고 씨발 하려는 거 볼게. 갑자기 맴이 찡하면서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 생각이 나는 구 말이야. 부모님 살아 생전에 효도들 나시오. 나같이 이렇게 천들 받고 갈치 만든 그런 거짓을 내지 말고 부모집 따라 생전에 쇼드들 하나 바르라. 날리는
꼼질 참에 꼼질로 패를 키워야 했고 또 겨울에는 고도름을 따먹으며 허기진 배를 달래야 했습니다. 어머니, 어디 그 뿐이겠습니까? 눈이 펄펄 날리는 동지선을 이 몸 안 아주 으탕을 띄고 나머지 처마 밑에 가마리를 못잡았다며 울며 불며 뜨뜨르르 밤을 샌적이 그 어디야 그 뿐이겠습니까? 아버지! 어머님의 사람만 돌아오신다면 이 자식의 뼈를 깎아 어머님의 지팡이를 만들어드리고 이 자식의 살을 돌려 어머님의 침실을 만들어드리겠어요. 아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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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님이 살아만 돌아오신다면
자식의 뼈를 깎아 어머님의 지팡이를 만들어드리고 이 자식의 살을 묶여 어머님의 집신을 만들어드리겠지요.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